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위탄정쟁소,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권을 같이 봤어요. 자, 위헌법률 심판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린 걸 토대로 해서 그 교재 내용 잘 살펴보시고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붙여드렸던 그 까다로운 그 위헌결정 소급표와 관련된 그 사례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탄핵 심판권하고 정당해산 심판권은 그 탄핵 심판권은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 소추 부분에 제가 이렇게 그 한쪽 위에 이렇게 서술해 놨기 때문에 그쪽 참고하시면 되고, 정당해산 심판권은 헌법 제8조 부분에 제가 이제 서술해 놨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 의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간에, 자, 국가기관이 뭔지, 지방자치단체가 뭔지 보실 거예요.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독립적 지위를 가진 제3의 기관이,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그 권한의 존부, 내용, 범위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자,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62조 1항에 있는데, 자, 먼저 헌법 111조에 의해서, 자, 위헌법률 심판 같이 봤고,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은 앞에서 설명을 했고, 자,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 있는데, 요 각각의 의미를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에서 다시 풀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국가기관 상호간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헌법재판소 62조 1항 1호에서 해놨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면 정부와 특별광역시,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 정부와 시군 또는 자치단체 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2호에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관련돼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 시군구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62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특히 여기서 국가기관의 의미,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관련돼서 이제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그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있고,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권한쟁의 심판 요건, 어제 제가 그두 문자 불러드렸죠. 당당처 침권기로. 그래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사자 능력이란 재판을 제기하거나 제기받는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헌법 제111조 1항 4호에서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4호에서는 당사자 될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 법률로 따로, 여기서는 헌법소원 같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는데, 여기서는 국가, 여기서 뭐 법률이 정하는 권한쟁의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해석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명 있지 않아.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될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해야 할 문제다. 자, 요게 전제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는 요거를 다시 국가기관을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냥 예시적인 것이라고 불과하다고 해서 요게 한정되지 않고 더 넓힐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걸 그러니까 어떤 때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가 될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할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에 해당한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원의 권한쟁여는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헌법 해석으로 국가기관이 뭔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설,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독, 그 다음에 권한쟁여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설, 독, 해로 이것도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더니 국회 내에선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국회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원내 교섭단체 당사자도 당사 능력이 인정되고 다 여기에 해당돼서 정부에서 보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 감사원의 당사 능력이 인정되고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의 당사 능력이 인정돼요. 요 기준으로. 근데 여기에 의했을 때 안 되는 거.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관을 규정해 놓은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됐을 것을 요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요게 시험에 굉장히, 근데 이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일단 헌법에 의해서 설치됐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부정된다라는 거. 자, 기억을, 시험 엄청 자주 나오죠? 자, 이런데 국가기관의 그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저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뒤쪽 판례 소개해서 이렇게 서술했는데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요. 자, 다시. 국가기관은 헌법 해석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떠냐?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원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장 1항 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법적 근거가 없다. 예시적이 아니야. 그럼 한정적이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508페이지 판례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헌법 117조 2항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2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련돼서 다음에 두 가지 종류로 한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구 요걸로만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권한쟁의 심판을 내 그 당사자 능력을 가진 게 요거에 한정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요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요렇게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계속 객관식으로 대비하시는 분들, 요거 특히 국가인권위가 그 당사 능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만이 당사 능력이 있어서 단체장이라는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은 당사될 수 없다라는 거,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당사 적격은, 자, 당당떠 친권계에서 당, 두 번째 당, 특정 소송 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보통 이제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라고 하죠. 근데 당사 적격을 논하는 이유는 제3자 소송 담당 때문에 논해요. 권리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원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제3자 소송 담당이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는 굉장히 이제 법정 소송 담당이 임의적 소송 담당이니 이제 거기서 이제 제3자 소송 담당이 논의지는데 그 권리 주체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 주체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말하는데 엄격해야 되겠죠, 이런 게.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령 여부 관련한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결을 올려야 유배주의 다수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3자 소송을 부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공간.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인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다수당이 어떤 이렇게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이 어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탄핵 소추를 의결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국회가 안 하니까 국회의원이 제3자 소송 담당 형태로 국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다수결의 원칙이 어긋날 소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제3자 소송은 헌법상 권력 분립이 명목적 원리로 전락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교섭단체 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피청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당당처죠. 권한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모든 법적 행위와 단순한 사실 행위, 대외적 행위와 내재적 행위, 개별적 결정뿐만 아니라 일반적 규범 정리까지 포함한다. 자, 이렇게 넓게 좀 인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란,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자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권한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 위험의 가능성, 보통 권한이란, 당당처 침, 권, 당당, 처, 침이죠.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고. 침. 권한이나 헌법 또는 법률의 특정한 국가기관에 부여한 독자적 직무상의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적법요건 단계에서는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된 경우에는 충족된다 그러죠. 그래서 권한의 침해 실제로 존재하고 위헌 또는 위법한지 여부는 본안 결정에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당당, 처, 침, 권. 그 다음에 청구기관. 자, 권리보위, 심판의 이익이라죠. 권한쟁의 심판은, 자, 잘 보세요. 객관소송. 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로서 해결할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소송이 뭐예요? 자, 보세요. 권한쟁의 심판은 기관이나 단체의 권한을 다툰, 무슨 권리를, 뭐 기본권을 다툰 게 아니에요. 권한을 다투는 객관적 소송이에요. 개인의 주관적 권리 침해를 다투는 주관적 소송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소송은 법률상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다투는 것이지만 객관적 소송은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아닌 권한이나 법령 침해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도 인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객관적 소송이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권리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청구인에 대한 권한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 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객관 소송이기 때문에 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하더라도 뭐 청구는 그러니까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틀리게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객관 소송의 의미까지. 그다음에 청구 기간. 자,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 보통 대부분 90일 1년이죠. 종래는 60일 180일이었어요. 헌법 소원도. 근데 그 90일 1년으로 바꿨죠. 자,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아직까지 60일 180일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을 헷갈려요. 그 따로 기억해 두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 60일 180일로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권한쟁의 심판은.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한다. 헌법소원 심판 기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정족수. 재판관 7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 재판관 중 과반수 찬성.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유언 결정이라든지 헌법 소원의 인용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7명 이상의 참석과 참석 재판관 과반수 찬성. 이게 일반 의결 종족수로 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따로 기억 안 해도 좀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그다음에 결정의 내용.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결정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자, 이게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인용 결정하고 법률, 그러니까 유언법률 심판에서는 위헌 결정이
기속력이 있고 합헌 결정이라든지 헌법 소원인 기각 결정 다른 국가기관 기속하는 그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권한쟁의 심판은 권한 침해가 를 인정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더라도 다 기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출제하냐면 헌법 소원 심판은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엔 기속력이 발생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기각 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단체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것도 가끔씩 지문으로 끼어들어가서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 같이 살펴봤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그 앞에서 앞쪽에서 나는 당사자 능력과 관련돼서 어느 기관들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기관들이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그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이상 권한쟁의 심판 같이 살펴봤습니다.